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1당 100. 왜 몽골은 우리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뒤에는 왜 안 하세요? 아니, 이제 그 같이 판단을 조금 맡겨둘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두겠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었죠. 네. 우리를까지만. 네. 네.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무신 정권 네.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해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몽골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몽골이 이제 한 1200년대? 그러니까 1218, 19년에 이제 우리하고 고려하고 처음 그 공동전선을 펴가 처음에 좋은 만남을 가진 거죠. 아, 그랬나요? 예. 그런데 1231년부터 1차 침략이 시작된 거죠. 네. 아, 그랬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몽골 제국과 고려와의 묘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는 몽골이 침략했고. 네. 고려가. 거기서 뭐 삼별초의 항쟁 네, 등등 네. 해갖고 이제 엄청나게 잘 오랫동안 막아냈는데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됐으나 그래도 뭐 전 세계에 유례 없을 만큼 몽골 군대를 잘 막아낸 우리 고려의 기상 네. 예, 그리고 팔만대장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교과서에서 네. 배웠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네. 네. 그러나 오늘 그 뽕들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뽕 뺍니다 오늘. 네. 뽕을 아, 빼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실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지 정권이 왜 그렇게 몽골에 계속 저항을 했냐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몽골은 저항을 결정한 집단은 정말 잔인하게 다 살육해버리거든요. 진짜 풀 한 포기 안 남기고 다 네.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 체제 정권은 저항을 하기로 계속했으니까 25년간 저항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니까 끝까지 버틴 거거든요. 네. 그 실제로 몽골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면 바로 이제 초반에 그냥 귀순하겠다 귀부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우리 속국으로서 뭐 육사라 해가지고 뭐 공물 바치고 그렇게 하면 본속주의 해가지고 너희들의 풍습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러니까 몽골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가져가죠. 지배 국가가 됐으니까. 그 대신 사회 문화적인 건 풀어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몽골의 그 수도에는 뭐 이슬람, 기독교, 뭐 도교, 불교 다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참 드문 제국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종교 문화 백화점. 네네. 자 그런데 이 어쨌든 저항을 하게 된 데는 정말 뭐 본보기를 보일 정도만큼 초토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몽골의 대량 보복 사상에서 그 미국이 세계 전략 핵 전략을 빼앗은 거잖아요. 대량 보복.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우리 대량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게 네. 몽골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뭐 다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런데 왜 몽골이 이렇게 장기간 저항했던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냐? 김은혜 교수님은 좀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뭐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네. 바로 고려가 이제 체지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왕실이 몽골의 항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빌라이 결국 이제 원나라를 만든 원세조라고 부르죠. 쿠빌라이 칸의 손을 들어줬다 이거죠. 당시 몽고가 이제 뭉케칸이라고 몽케칸이죠. 징기스칸 막내 아들의 이제 그 장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 이제 완전히 이게 서로 사람들이 관망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둘째 아들이 쿠빌라이가 될 것이다. 둘째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쿠빌라이가 될 것이다. 아니다. 막내 동생인 아릭 부케가 될 것이다. 이 둘 간의 싸움으로 좁혀졌거든요. 네. 이렇게 천하의 대세가 딱 있을 때 이 고려 사절단이죠. 항복을 갔던 고려 사절단 고려 태자가 이 바로 쿠빌라이를 만나가지고 손을 들어줬다. 아, 줄을 잘 썼다. 네, 줄을 잘 썼다. 이렇게 하나 줄을 있고. 줄을 잘 썼다.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따져보면 삼별초의 난이 결정적이었다. 삼별초의 난으로 인해가지고 네. 애초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쿠빌라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더 자기 정치적으로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일종의 혼인으로 서로 묶어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무신 정권의 마지막 그 시도들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니까 아, 이거 뭔가 딸을 주게 됐다가 이게 너무 쉽게 풀리니까 좀 아까운 느낌도 들고 이 와중에 이제 삼별초의 난이 발생하니까 잘못하다가는 고려가 지금 남송 아직 그때 남송이 그 잔존에 있었거든요. 남송하고 네네. 고려하고 일본 외가 서로 손을 잡는 반원 전선 국제 전선이 펼쳐지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막내딸을 주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막내딸이 이제 충렬왕하고 결혼 하게 되는데 네. 그 막내딸은 그것도 16살인데 충렬왕은 거의 뭐 40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됐냐. 그러니까 결국 삼별초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급속하게 결혼이 추진됐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유가 또 그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몽골군이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네. 바다를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내륙이니까. 네. 그 가로림만 쪽으로 온 거예요. 가로림만? 너무 멋있어도. 네. 그래서 바다 정원 지금 이제 가로림만 쪽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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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갯벌이라는 게 정말 뭐 앞으로 지금 우리 미래의 어떤 생태학적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 좋은 이제 해양 정원을 국립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몽골에서는 갖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름다운 어디요? 자연 환경도 있고 아주 작으니까 네. 한 번만 턱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 계속 놔뒀다니까. 가로림만을 막 말 타고 왔단 말이에요. 빠졌겠네. 말들이 쭉쭉 그 뻘에 빠져갖고 네. 애들이 다 앞을 못 나가.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역시 했다고 합니다. 네. 가로림만의 생태를 우리가 뻘의 생태, 갯벌의 생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국립해양공원 이거 한번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내려보죠. 네. 네. 자, 결국 이제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당시 그 왕실이 강화도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임금이 고종이에요. 고종이 태자를 몽골로 보내가지고 이제 투항하겠다. 표문, 외교문서도 쓰고 다 가지고 사절단을 출발시켰거든요. 네. 5월 14일, 1259년 5월 14일 강화를 떠납니다. 태자 일행이. 근데 이때 바로 그 대칸이죠. 칸이라고 부르고 대칸이라고 부르는데 그 몽골의 4대 대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뭉케가 이제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그 뭉케가 사망하는 요 비슷한 시기가 여기서 진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하러 이제 가는데 어느 정도 항복의 뜻을 갖고 네, 가는데 네, 네, 네. 마침 또 거기서는 몽케가 사망하기 한 두 세 달 전 정도쯤 위독한 네. 상황.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몽케까지 좀 가면 그렇습니다만, 자 징기즈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징기즈칸의 그 후대가 누가 되냐면 바로 오고타이가 됩니다. 오고타이 셋째 아들일 거예요. 오구데이라고 부르는데 오고타이 네. 되고. 그 다음에 3대 대칸이 가고타이. 가고타이는 아니고 오고타이의 아들인 우리 한자는 넥타이? 귀유인데 귀육이라고 부르고 구육이라고 하는데 계속해. 네, 구육. 구육이라고 하죠. 구육. 네. 그리고 4대가 바로 이제 뭉케. 아, 구육이에요, 걔는. 3대는 구육. 아. 오고타이의 장자고 4대가 이제 뭉케인데 뭉케가 바로 결국 누구냐면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의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이 낳은 큰아들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손자죠. 네네. 큰아들이라고 해서 또 하이타이라는 이름을 또 주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이제 그거죠. 큰아들은. 계속해요. 큰아들은 주치죠, 주치. 주치? 바로 지금 킵차크 한국의 그 칸이죠. 킵차크. 러시아 지금 생각하면 러시아. 네네. 그걸 다스렸던 거죠. 바로. 큰아들은 이미 징기스칸이 자기 부인이 보르테가 어떻게 됐죠? 납치됐잖아요. 메르키드 족한테. 아, 납치돼갖고 데리고 왔는데 임신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멀리 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도 자기 아버지 예수게이가 자기 엄마가 임신해 있는 그러니까 징기스칸 임신해 있는 상태로 가다가 자기 아버지 예수게이가 자기 엄마를 납치해서 난 아들이 징기스칸이거든요. 너도 받아들여야 된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직계는 아니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후계자 경쟁에서는 좀 떨어져 나갔고 그래도 큰 데를 준 거죠 어쨌든. 네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제 뭉케가 이제 사망하기 두세 달 전에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뭉케가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뭉케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쿠빌라예요. 쿠빌라이가 둘째 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뭉케가 죽고 나서 이제 쿠빌라이와 맞서는 아릭부케가 막내 아들이에요. 여기서 막내 형제인 거죠. 네네. 자, 결국 사신단이 이제 6월 9일 날, 지금의, 동경, 지금 만주 쪽이죠. 요양이라는 도시에 당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몽케가 그 당시 남성을 계속 정벌해야 되니까, 네. 사천 쪽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몽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경을 거쳐가지고 쭉 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반산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때가 7월 30일이에요. 네. 몽케가
황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붕어했다라는 소식이 들은 거죠. 네. 7월 30일 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그 당시 몽골이 얼마나 이제 권력 경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젊은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친형제지만 쿠빌라이하고 뭐 아릭부케하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네. 근데 아릭부케라는 바로 막내 동생이 뭉케의 막내 동생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4개월 지나가지고 그 당시 몽골의 수도가 카라코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좀 황폐한 지역이지만 그걸 한자로 화림이라 불러요. 화림. 화림. 거기서 이제 쿠릴타이를 연 거예요. 쿠릴타이. 쿠릴타이는 뭐예요? 우리가 일종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화백회의 같은 게 있죠. 부족장들 합의체. 함부로 혼자 결정 못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쿠릴타이를 열어가지고 내가 대칸, 내가 이제 명식상부한 이제 징기스칸 계보를 잇는 황제가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해가지고 자기는 다음에 3월 3일 날, 그러니까 1260년 3월 3일 날 독자적으로 쿠릴타이를 연 거예요. 난 내대로 열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 내가 또 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둘이가 이제 한 5년간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5년간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전쟁을 칸이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한다는 게. 오. 그런데 결국 이때는 단무지 형제들이 아릭부케 쪽을 좀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네. 집안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타이 항구 가는 거 있죠. 중앙아시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쪽에 다스리는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도 아릭부케를 좀 지지하고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킵차크 네. 바로 조치라고도 하고 주치라고도 하는데 주치 쪽도 아릭부케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군사력은 좀 더 우월하고 있지만 이쪽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지금 어쨌든 수도에서 쿠릴타를 열었던 막내 동생 아릭부케한테 유리한 형태로 뭔가 여론이 모아지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쿠빌라이는 당시 지금의 이제 충칭 인근, 네. 충칭 있지 않습니까? 중경. 세계 네. 최고로 인구 많은 3천만 명 도시. 그 부근의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고려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당시 고려 태자가 딱 쿠빌라이를 만나러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쿠빌라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딱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자의 주체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네.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쿠빌라이가 해결해가지고 결국 쿠빌라이가 강격을 했다 이거죠. 막 이렇게 나와요. 고려란 나라는 조선이죠. 옛날부터 이쪽은. 이쪽은 당태종도 함부로 하지 못한 나라다. 고구려 옛날 고려 고구려잖아요. 당태종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쿠빌라이가 당태종인데 당태종도 이걸 진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 이제 왕이 직접 태자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귀순 기부를 표명했다는 것은 천하의 민심과 여론이 나한테로 온 거다. 아. 정말 선전하기 좋잖아요. 봐라 이 고려 같은 나라. 30년 우리를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았던 나라조차도 나에게 지금 무릎을 꿇어놨다. 이렇게 하기 정말 좋았겠죠. 또 고려 입장에서도 주체적으로 해야지 더 좀 뭔가 폼이 나잖아요. 야, 우리 태자가 정말 정부 판단을 잘해가지고 정세 분석을 딱 잘해가지고 아니야. 쿠빌타이에게 우리는 가야 돼. 쿠빌라이에게. 죄송해요. 쿠빌라이에 가야 돼. 네. 괜히 아릭부케에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위를 정말 잘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몽골 지역과 고려를 이제 쓰신 이제 김호동 교수에 따르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럴까? 한번 쭉 추적을 해보니까. 네, 과연 어떨까요? 어떻게 되냐. 네. 아, 지금 쿠빌라이하고 고려 태자가 만난 곳은 황하 있지 않습니까? 황하. 네. 황하강 남하의 남한 쪽에 있는 개봉 부근으로 추정된다.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네. 자, 그러면 이 사절단의 지금까지 이동 경로라든지 이동 이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네. 아무래도 몇 달 동안 아,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몇 달 동안, 하남성 부근에서 체류를 하면서, 뭔가 탐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세 파악을 위해서. 근데 그 탐문의 대상은 몽골 사람보다는 한인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한인. 중국 사람. 아, 한족? 네. 몽골족보다 한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쿠빌라이로 찾아갔을까? 그 당시 한족 지도층의 대부분은 쿠빌라이에게 경도되어 있었다. 쿠빌라이를 믿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쿠빌라이가 좀 더 말이 통한다고 봤고 좀 더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봤고 그래서 한족 지도층이 태자들을 너희도 쿠빌라이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회유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명확히 담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좀 이제 여기서 의문이 아니 근데 고려 왕조가 지금 만약에 이제 공개 지지를 천명한다는 건 진짜 왕조의 운명을 건 도박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누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국왕이 몽골 조정에 와서 이렇게 해라 하고 강화도를 떠나서 육지로 와라 해도 다 거부해왔는데 아직 신임 대칸, 요즘 지금 신임 황제가 안정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두드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고려 측의 정치적 결단이 아닐 가능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록에는 태자가 결단을 내렸다. 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쿠빌라이 쪽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업했을 수도 있고 우연이 진짜 많이 좋을 수 있다. 우연이 진짜. 우연이. 네. 우연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지혜는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네.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믿으면 되는 걸 내가 이렇게 괜히 버티고 그쵸, 있었네. 그렇죠. 네.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우연을 그러니까 우연을 매개로 필연이 관찰되는 거니까 우연과 필연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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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쿠빌라이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군사력은 조금 우리가 세긴 한데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여론과 명분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명분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뭐 하나가 뭐였냐? 당시 고려라는 한 30년 동안 우리에게 버텼던 그 나라의 태자가 나에게 온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명분이 그렇습니다. 활용할 만하니까 네. 이제 뒤를 쳤겠죠. 야, 너네는 나한테만 잘 줄 서면 뒤로는 그냥 탄탄대로다. 이번 기회 확실히 너 한번 해보자. 그렇죠. 네. 그리고 태자들 바로 이 태자 일행도 노련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지고 있는데 함부로 공개 지지를 천명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기록을 봐도 태자가 고려를 떠날 때 표문 있잖아요. 외교 문서. 이제 항복했다. 네. 이걸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쿠빌라이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공식적인 문서를 가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둘이 맞는 것 같고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쿠빌라이 만났을 때 아이고 이제 신하가 되겠다. 라고 작정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5월 5일 날 쿠릴타이가 열렸단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쿠빌라이가 직접 연 쿠릴타이가 열리는데 본래 몽골인들의 정치적 생각은 쿠릴타이를 참석해야지 그 당사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태자 일행은 참석 안 해요. 안 하고 급하게 귀국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 고려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빨리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뭐 그렇게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태자 일행이 쿠빌라이를 만난 거는 그냥 쿠빌라이가 자기 황제다 이거를 공개 지지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우리가 고려 몽골 대칸을 만나러 왔는데 몽키가 갑자기 서거했다니까 그냥 막 지금 적절한 사람 만나서 예의 정도를 표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니겠냐 하고 네. 당시 몽골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고려 태자를 잡아야 된다 지금. 고려 태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고려로 돌아갈 때 지금 아예 왕으로 지금 딱 우리를 이 애들을 세워주자.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충성을 다할 거고 우리는 활 한 번 안 쏘고 고려를 그냥 얻게 된다. 이제 쿠빌라이 쪽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자 마음을 지금 해유하지 못하면 얘 다시 들어가면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고려를 빨리 우리 쪽으로 붙이려면 뭔가 얘한테 좀 잘해주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쿠빌라이 같은 경우가 그 태자가 빨리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 호송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를 몽골 병사를 대동시켜가지고 가게 하거든요. 호송도 되지만 압박도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고 나서 또 사신을 계속 파견해요. 사신 파견해가지고 천하에 우리 몽골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가 남송하고 고려뿐인데 그래도 고려는 말이야 태자가 내한테 이제 신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으니까 내가 귀국을 허락을 했고 만약 이 태자를 너희들이 왕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다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태자한테 힘을 막 실어주고 또 사실 또 보내가지고 또 해유책도 지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려 조정이 이제 그래 태자를 왕으로 만들어갖고 너희들이 강화도에서 나오면 고려에 있는 몽골 병사 다 귀환시킬게. 그리고 1259년 너희들이 이제 항복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 포로화 되었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포로화 됐다가 도주한 백성들 그냥 전부 다 돌려보내줄게. 그러니 파격적이네. 파면해주게. 그러니까 강압과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죠. 고려인장 너희들 그러니까 빨리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죠. 빨리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 국왕 됐죠. 태자 원종이죠. 그 몽골 갔다가 쿠빌라이 만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종은 혹시 원나라의 원종이에요? 아니요. 우리 이제 고려 임금이. 그 태자가 이제 네. 원종이 된 거죠. 원종. 그러니까 그 원종이 원자가 혹시 원나라에서 줘서 아마. 아, 제가 그 한자까지는. 이원종 씨랑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원종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실상 강화도에서 이제 뭐 최 정권도 끝났고 그 뒤에 뭐 그 무신들이 정권을 좀 잡았어요. 김준이라는 사람이 잡고 하지만 그래도 구강지휘가 계속 취약하잖아요. 무신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강화도 들어가기 싫죠. 이제 자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 막 그냥 이때 막 모른 척하고 몽골에 들어가면 다 이제 해결되는 거니까 이제 쿠빌라이도 그렇고 이제 새 신임 고려 국왕도 막 이렇게 서로 막 서로 좋게 좋게 가자 하는 게 서로 이제 제일 좋은 이제 타입책이 되겠죠. 약간 원종 입장에서는 뒷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뒷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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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원종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 이제 제안이 다 갖고 하니까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쿠빌라이 저기를 축하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하가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아. 우리 근데 정치권에서도 보면 특히 네. 이제 당내에서 무슨 이제 선거 같은 거 할 때 A 후보가 있는데 어떤 의원이 이제 이 후보를 만나요. 네. 바로 그럼 그냥 이 후보는 아. 자기 지지 선언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먼저 터트립니다. 네. 아 기사에서 막 자기들이 그럼. 막 쓰잖아요. 이제 그냥 참석하는 그냥 잠깐 얼굴 비치는 사실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먼저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맞아요. 그렇다 또 딴 데 가서 이거 하자니 그것도 좀 약간 모양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는 일정이 메시지거든요. 누구를 만나냐가 제일 큰 메시지.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일정 잘 잡아야 되거든요. 함부로 일정 잡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둘은 그래서 5년 동안 싸우잖아요. 네. 그 과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 아릭부케는 결국 그 쿠빌라이가 나중에 아주 멋진 이제 아릭부케를 지지하던 다른 이제 몽골 울루스 그걸 다 흐트러 버리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대칸이 되면 본래 그 정착 지역들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정복해 갖고 정착하는 지역에 나는 곡물들도 다 대칸에 와야 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내가 대칸이 되면 너희들 독립성 자급자족 경영 독립 경영 허용해 줄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 분열이 되는 거죠. 아, 쿠빌라이가 약간 좀 이렇게 풀어줬네 많이. 정치력이 있는 거죠. 정치력. 고려도 풀어주고. 네, 정치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먹으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각각 나눠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주치의 기착한국이라든지 그 차가다이 그 중앙아시아를 다스린 차가다이 한국이나 이쪽에도 그리고 그 이란국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니까 홀레구의 이란국 아랍을 다스린 나쁘지 않잖아요. 어? 진짜 쿠빌라이 안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힘이 더 세지고 이거 완전 내 진짜 확실한 내 영역이 돼가지고 내 후손들 다 물려줄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아리포케가 결국 내부에서 이게 결국 흩어져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에 직면해가지고 결국 아리포케가 쿠빌라이에게 투항을 해요. 항복을 해요. 항복. 그리고 항복을 하고 나서 몇 년 얼마 안 돼가지고 의문의 암살을 당하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뭐 또 형제 간에 눈물 흘리고 했다가 바로 2년 후에 암살 당합니다. 홍차 잘못 마셨나? 아니, 홍차를요? 홍차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고 1kg 커피 드시면 되잖아요. 암살 걱정 없는 1kg 커피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드리고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1kg 커피는 네. 그런 암살에 매우 부적합한 이 향 자체가 참 좋잖아요. 네네. 고소하면서도 또 상큼한 맛도 있고 그런 데는 이제 뭔가 이 암살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1kg 커피는 사랑을 나누는데 아주 최적의 커피가 되겠습니다. 사랑. 네, 참 네. 그립죠. 네, 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네. 1kg 커피 마시면서 옛 추억이나 잠들겠다. 네, 1kg 커피와 함께 옛 추억에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욱더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원종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정식 문서를 보냈잖아요. 이제 신하가 되겠다. 그 문서에 보면 논리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쿠빌라이가 그 원종에게 문서 보내면서 현재까지 정식으로 아직까지 신하가 안 된다는 남성과 고려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썼다 했잖아요. 네. 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직접 몸소 아련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시킨 일을 다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쿠빌라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제가 폐하의 권위가 너무 두렵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주저한 걸 가지고 마치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혹시 잘못 생각, 잘못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거 아닐까 하려 되어옵니다.
부디 그것조차 가엽게 보아주십시오. 네. 논리는 멋지게 만든 거예요. 전혀 기분 안 나쁘다. 그러니까 아유 그 절대로 복종 안 한 게 아니고요. 아. 너무 두려워가지고 차마 겉을 잘 못 갔던 걸 괜히. 정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뽕 어떻게 할래? 아, 어떻게 이 뽕 나 뽕 차 있었는데. 뽕 바로 뺍니다. 이게 외교죠. 외교는 있잖아요. 이 네. 마사지를 어떤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내 나라의 국익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려면 네. 결국에는 네. 뭐 숙일 때는 좀 숙이고 취할 건 취하고. 아니 이걸 써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고 네. 포로가 된 사람들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를 네. 한 것도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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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전체 국민들의 어떤 뭐 자존심 이런 것들도 네.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충분히 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니까 네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쿠빌라이 입장에서도 아이 태자가 그 당시 자기 만났을 때 좀 미적미적하고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했지만 지금 하여튼 아리뿌케하고는 아직 일전은 아직 겨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가 네. 126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태자가 하여튼 이렇게 한 거 전부 다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충성하고 다 귀순의 표시. 나 그렇게 할게 라고 하고 다 그냥 그걸로 다 인정해 주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좋아. 네. 이제 너희들은 30년간 저항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딱 그러니까 몽골에는 처음이 거잖아요. 자 너희들 자발적으로 토항할래 아니면 싸움할래 요거 하는데 그럼 30년 싸움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자발적으로 귀부한 것 귀순한 걸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완전히 짓밟지는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 가지 조건만 내거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이제 일종의 공물을 내야 되고 뭐 다루같이 파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용이 좀 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연구 문서마다 다른데 어떻든 결국 뭐 고려에서도 그러면 뭐 그걸 받아들인 대신에 군사는 좀 빼달라. 근데 아리 그 쿠빌라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아리뿌케와 결전 앞서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고려에 군사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가 좀 선심스런 척하면서 그 군대 다 빼가 자기 이제 전투력으로 활용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고려에서 요구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줘요. 고려에서는 조정의 사신, 그러니까 쿠빌라이에게 사신만 보내달라 요구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쿠빌라이가 받아들인 이유가 또 쿠빌라 입장에서는 동방울루스라고 바로 좀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댁이라고 해야 될까. 원래 징기스칸의 동생들이, 징기스칸이 자기 동생들, 동생, 아들들에게는 우리 지금 요즘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랍 쪽을 땅을 떼줬고요. 네. 자기 동생들한테는 만주 북부, 요쪽 관리하라고 땅을 떼줬거든요. 요즘 내몽골, 내몽골.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동생이 다스린 동방울루스 또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게 고려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내가 보내는 신하만 받아들여라 되고 고려는 또 아니 이 신하 이 사신 저 사신 하면 진짜 고라파지잖아요. 동방에서도 네. 사신 보내가 뭘 내 나라 여기서 내 나라 안 되니까 욕을 했는데 그게 또 쿠빌라이하고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신은 딱 쿠빌라이한테 보내는 것만 인정. 그러니까 더 이상 딴 쪽으로 받지도 말고 네. 거기서 와도 받아주지도 마라 이렇게 딱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아주 당시에 그 고려가 결국 몽골에게 30년간 저항했음에도 짓밟히지 않았던 게 그 당시 고려 이제 원종 태자 시절에 멋지게 정세 판단을 잘해가지고 네네. 팍 이게 쿠빌라이의 그 권력 교체 시기에 기회를 잘 봐가지고 멋진 정세 판단과 외교력으로 이룬 승리라기보다는 결국은 쿠빌라이의 이해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된 거 아닌가. 네네. 근데 이제 쿠빌라이 같은 경우도 고려가 자발적으로 왔다는 걸 강조해야지 자기 정통성이 더 강화되잖아요. 네네. 결국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중국 당태종도 못했던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하기 좋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지금 임금님이 태자 때 가가지고 정말 멋지게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느냐 했는데 그 뭐 6천 리를 걸어가서 그 고생 끝에 고뇌 찬 결단을 내려가지고 결국 이 왕실과 백성과 사직을 구했다. 이렇게 들어대니까 이제 결국 뭐 속국 관계로 되면서 나라를 잘 보존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몽골이 쳐들어오기 우리 땅이 좀 부적절하진 않나요? 이게 뭔가 산지가 너무 많아갖고 평지를 좀 달려줘야 되는데. 그치? 아, 말 타고 평지를 달려야 되는데. 우리 좀 달리다 보면 바로 산 나오니까. 네. 아, 산이 나와도 근데 여기를 정복하고 있으면 그 물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 몽골이 그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세계 경쟁에 성공했던 이유가 결국 역참제도. 잘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군사적으로 정복해놓고 소수의 관리들, 다루가치들 파견해가지고 만약 얘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와서 다 너희들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 이게 딱 대량 보복이 통하니까 네. 충분히 이제 그 결국 잡아먹는 거니까요. 네, 네. 벼슬아치도 몽골에서 온 네, 말이요. 아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몽골에서 온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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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치아라치. 마루치아라치요? 그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 몽골 영향이 좀 있다. 네. 네. 자갈치. 자갈치도? 자갈치 있잖아. 치는 치는 무조건이에요? 많이 있는 뭐 곳을 치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맞네. 네, 치. 네, 치. 누루아치. 아, 너 다 또 또 다해요. 또 치도 치로 끝나는 거 다해. 메루치. 메루치. 메루치는 깜짝 놀랐네. 자, 결국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가 이제 그 조건들 원나라에 또 내건 조건들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이제 잘 헤쳐 나가요. 그래서 일본 원정 준비하는 몽골에 대해 가지고 군사 지원을 하고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제 세금적으로 공납은 하듯이 그거는 다 내지만 호적을 내라. 호적을 내면 얘들이 다 장악할 수 있잖아요. 얼마가 되고 뭐 이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안 제공 안 하고 다루가치를 설치하는 것도 계속 핑계를 대요. 다루가치가 설치되지만 또 뭐 유명무실해지고 그런 거 보면 이게 결국 문서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력화해 내는 거예요. 고려가 참 잘해요 그런 거. 실리 외교의 최강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네. 이게 제가 보면 이 왕건의 후예들이잖아요. 왕건이 결국은 그 호족 세력을 연합해서 계속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고려를 탁 승립시켰잖아요. 이 참 그 하나의 어떤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네. 그렇고 그 창립자랄까 그 창건하는 사람의 기본 철학이란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위기 상황에 딱 드러나요. 이럴 때 보면 잘하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무슨 영화죠 그 명량이었죠 명량이 나온 때 배우 김명곤 씨가 분했던 일본 도도 다카토라라고 일본 그 수군의 총책임자 조진웅 역할의 와키룬가 그 사람 말고 하여튼 네네. 도도 다카토란가 하여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신한 사람이거든요. 사무라인데 끊임없이 주군을 바꿔요. 문장 이기는 놈이 우리 편이다 이거죠. 이기는 사람이 내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스변이라고 자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번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몇백 년 내려오다가 이제 일본이 메이지 그 막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막부를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네. 이제 새로운 그 메이지 유신의 그 반막부 편을 들 거냐 할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막부 편을 들다가 딱 전투를 막 하다가 형세가 딱 아무래도 반막부 편이 이길 것 같잖아요. 바로 대포를 막부 쪽으로 쏴버리고. 그러니까 10분 전까지 같이 막부 편 하다가 아무래도 이쪽이 이길 것 같아. 에이, 저쪽 자기 딱 그 조상, 그 진짜 그 시조 있죠. 주인 바꾸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사무라이는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7번 주인을 바꿔야지 진정한 사무라이다. 고려 같은 경우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아, 이 딱 위기에서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흐름들을 보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외교적으로 관찰하느냐 이런 게 아주 발달했는 것 같아요. 네. 탐탐해매. 네. 네. 아유. 결국에는 그들의 신념, 신념이 내려오는 건데 고려의 신념은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 아. 독자적인 왕국의 독자적인 무엇보다 중요한 네네네. 거. 네. 그러니까 고려는 직속민인도 아니고 속국민의 지위를 받게 된 거죠. 네. 그 속국민의 지위를 받았고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쿠빌라이가 원종에게도 네. 경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경은 일국의 왕이 아닌가. 끊임없이 나름의 독자성을 인정해주고 네. 그 하다못해 그 라시드 알딘 그러니까 라시드 아딘이라고 바로 이제 아랍 쪽에서 이제 그 집사라는 역사책을 내거든요. 거기에도 고려는 독자적인 왕국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다 인정을 받는 거야.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까 뭐 이런 거 듣고 계시면 또 아, 고려가 너무 그게 아니고 그때는 몽골이 다 짓밟는 모든 걸 다 짓밟아버린 시대였고 그 세계 최강의 그 아빠스 왕조가 있던 그 지금 뭐니까 이라크 바그다드 그거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아빠스 왕조가 세계 최고의 문화. 그러니까 수준. 몽골의 간섭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자주성을 잃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네네. 오히려 몽골을 우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의 문화 강 문화 우리 문화 강국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죠. 설령 누가 쳐들어와 그래도 우리 문화에 동조돼
우리나라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소프트파워가 네, 또 결국 해결해 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결국 그 동화를 하게 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피로 묶이면 되잖아요. 피로 묶는다. 바로 고려 왕실과 몽골 왕실이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혼인 동맹.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고려는 혼인으로 정말 끈끈하게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왕건 때부터 혼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다스려야 된다니까 딱 여기도 지금 원래 유목민의 문화에서는 결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유목사에도 여자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근친상간도 뭐 이런 뭐 형사치수도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여자가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이제 하나의 또 혼사를 맺는 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고려가 그렇게 상대적인 독립에서 얻은 게 뭐 여러 가지 구빌라이의 어떤 그 당시에 정통성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필요했지만 자 보십시오. 구빌라이가 결국 이제 이겼잖아요. 아리포케 동생을 이기고 내가 대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 결국은 부마가 됐단 말이에요. 고려가 그 고려공의 부마국이 되면서 그 독립성이 나름 또 지켜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마를 그렇게 쉽게 내주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왜 쉽게 내주겠습니까? 30년간 저항한 나라에 왜 자기 딸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또 뭐죠? 네, 자 그게 바로 임년의 폐입 사건입니다. 임년의 폐입. 임년. 그 무신 정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채씨 정권이 무너지고 또 김준과 임년이라는 사람이 채씨 정권 마지막 채씨를 죽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거든요. 이 사람들 네. 무신 정권이에요. 그런데 네. 이 임년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의 뭐 일종의 의아버지 양아버지에 해당되는 김준을 또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임년이 원종을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1269년 6월에. 오. 원종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옹립 이제 왕으로 옹립시키려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원종의 아들이 구빌라이를 만나러 저 이제 그 중국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압록강까지 쭉 왔는데, 야 너희 아버지 지금 폐위되고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시 구빌라이에게 돌아간 거죠. 아.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임년이라는 애가 우리 아버지를 폐위시켰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구빌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해가지고 바로 그 태자에게 병력 3천 명을 줘서 귀국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부실랑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뜻이다 해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제대로 이거 일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완전히 다 죽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종이 다시 복위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종이 1270년 1월에 복위에 성공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구빌라이한테 가서 아이고 복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조해가지고 다시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간 김에 이제 우리 공주와 세자 예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혼인 시켜 주십시오. 한 거예요. 혼인 이제 이왕 제가 온 김에 감사 인사 드리러 왔지만, 아 그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혼인하자고. 그러니까 혼인합시다. 이러니까 갑자기 뭔가 좀 구빌라이가 그 예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좀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분명히 청원은 논의는 분명히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종이 폐위되고 나서 이제 병부실랑을 보냈다 했잖아요. 구빌라이가. 그 병부실랑에 와갖고 이제 막 주제를 막 이제 메시지를 통과하고 이제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잔치 열린 자리에서 이제 아, 원종이 참 먼 길에 오셔서 황제의 진짜 대칸의 사절이니까 항상 상자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미 국왕의 태자께서 황제의 딸과 혼인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제가 황제 신하인 제가 황제의 부마 대왕의 부친보다 위에 자리 갈 수가 있습니까? 이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좋아. 그래도 아이고도 당신이 황제의 신하인데 우리 황제가 직접 온 거하고 똑같은데 특명 정권 대사인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높이 갈 수 있느냐? 아니다. 당신은 부마 국왕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못 한다. 이러다 서로 이제 동서로 마주 보자. 동서로 아래로 보지 말고 동서로 보자. 이라 그렇게 한 거. 그러면 다 결국은 이게 혼인하기로 다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구빌라이가 그때는 혼인을 하기로 해놓고 이번에 이제 원종이 가가지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 표상기 두들겨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태자하고 자기 딸하고 혼인하기로 했을 때는 그때는 남송이 아직까지 멸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뭐 이게 지금 나름의 어떤 주도권 자권이 있지만 남송 문제가 아직 걸려 있고. 이 남성이 혹시나 고려하고 연계돼 버리면 자기가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곤혹스럽잖아요. 그런데 고려가 지금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거든요. 고려는 항상 등거리 얘기를 잘하거든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고려의 정면이 터져버리면 지금 네. 아까 원정이 폐쇄돼버리고 이래 되면 갑자기 그래갖고 새로 등장한 정권이 그죠? 네네네. 이 남성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 이게 내 정벌 전략에 차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아 초타시겠다는 경고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태자하고도 너 내 결혼 시켜줄게 된 거예요. 결혼을 묶고 넣으면 이것들이 이제 꼼짝 못할 거야. 네. 내한테 더 충성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 임년이 막 원종을 폐립했다니까 이 급하게 사람도 보내고 그래 결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쭉 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왜 이제 원종이 이제 그래서 감사 인사 전하고 결혼합시다 했는데 왜 갔대 냉랭해진다며 그 임년의 폐립 사건이 너무 쉽게 해결된 거란 말이죠. 그 원종을 보내고 군사도 보내고 했지만 이게 좀 상당히 이게 뭔가 좀 오래 끌 줄 알고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금방 해결돼 버리거든요. 임년은 금방 등창 나도 죽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임년의 아들 임유무도 원종이 바로 딱 죽여버리니까 갑자기 구별로 입장에서 아 이건 이게 너무 좀 너무 빨리 되니까 약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종에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취한 게 나와요. 네. 우리 법에 따르면 너가 이번에 감사하러 온 거잖아. 우리는 중매를 청하러 오면 결혼하겠다 할 때는 그 목적으로만 와야 된다. 아니, 본래 근데 풍습이 그렇대요. 네. 그만큼 혼인은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결혼은 결혼하기 위한 사진을 따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되게 부적절한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실제로 근데 외교적으로 부적절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재밌는 게 짐의 친자식들은 이미 모두 시집을 갔으니 형제들과 의논하여 마땅히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또 다시 의논해 보겠다. 그게 뭐냐 이거죠. 이게 잘 보세요. 분명히 자기 딸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내딸이 16살인가 있단 말이죠. 정실도생은 아니지만 자기 친자식이잖아요. 네. 공주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형제들과 의논하여 허락하겠다. 내 친자식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본래 세자하고 혼인하기로 한 쿠틀루 켈미시가 자기 친자식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다른 왕가의 자기 직 친자식 아닌 여식을 고려 왕실에 보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옛날에 왜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 때 경사라고. 맹진사 때 경사요? 그 시집가는 날이라고 영화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자기 딸을 아주 이제 높은 집안에 도령하고 결혼 딱 시키기로 딱 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야, 그 도령이 다리를 한쪽으로 못 쓴다더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딸의 여종을 대신 꾸며가지고 결혼시키기로 하잖아요. 이쁜이, 이쁜이라. 그래서 결혼날이 딱 열렸는데 시집가는 날 열렸는데 갑자기 신랑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허는 대장부에 성큼성큼 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결국 결혼은 그 여종 그 이쁜이하고 결국 그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우리 인것처럼 해가지고 고려도 옛날 그렇게 많이 해요. 고려도 그 가짜 있잖아요. 진짜 세자 말고 다른 왕실을 세자로 위장해서 인질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 사진기도 없고 SNS도 없는데 누군지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쿠빌라이가 결국은 이런 것들도 보면 아 이제 애 줄 마음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태도가 나요. 그 원종이 아 이제 제가 사돈이 다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음 황태자 하고 한번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같은 집안이니까 원종이 딱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일국의 임금 아니냐. 나를 보는 것을 족하다. 황태자 보지 마. 그러니까 너는 내 속국의 왕일 뿐이지 너가 지금 우리 집안하고 엉겨붙을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계속 부각하는 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나요. 너가 사실 나한테 귀순한 거는 나중에 일 아니냐. 처음에는 뭐냐면 1260년에 무조건 너 나한테 만나자마자 신하가 되기로 했다라고 막 발표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야기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사실은 나중에 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는 1260년에는 바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대국을 섬긴 지 40년이 되었다. 지금 조에 모인 것이 80여 국이 되지만 너희들이 보다시피 너희 나라만큼 예우를 후하게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하면서 아주 하여튼 알겠죠. 저항한 건 싹 없는 일로 하고 무조건 너희는 처음 나한테 쫙 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야 너희 사실 내한테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넌 다른 대왕들보다 아래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자 그런데 원종이 이제 다시 돌아온 1271년 그다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몽골 쪽에 청혼사지를 보내요 이제. 그리고 청혼사지를 9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쿠빌라이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뭔가 계속해서 쿠빌라이가 냉랭했는데 네. 또 갑자기 사건이 터진 거죠. 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삼별초의 난이 터진 거죠. 아. 삼별초의 난이 터진 거죠. 아. 네. 자, 삼별초의 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고려 왕실이 이제 육지로 나가려니까 아, 우리 더 이상 몽골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그에 반대하는 삼별초 군대 배종선의 지휘하에 진도로 배를 거의 뭐 천척을 배를 가지고 사람과 재물을 싣고 가가지고 진도에 진도 정부를 세우죠. 그런 다음에 그게 호응해가지고 남해안 쪽을 완전히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삼별초의 진도 정부가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낸 것도 나와요. 우리하고 너희하고 손을 잡자. 왜냐하면 곧 너희들 지금 몽골이 너희들 침략한다. 그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몽골에 맞서자. 그러면 이때 진도 정부가 남송하고도 연락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삼별초의 운동이 딱 벌어지니까 바로 쿠빌라이가 아차 싶었던 거죠. 바로 지금 아직까지 남송을 멸망하기 안 됐단 말이죠. 네. 남송을 멸망해야 자기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고려가 또 지금 이렇게 만약 삼별초가 해가지고 또 이 고려가 만약 밖에 집이면 고려, 일본, 남송 해가지고 또 이 황해와 남해 이 진짜 북중국해를 둘러싸고 삼국 반원 동맹이 만들어지면 이거 남송이 또 공략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형제들에게 좀 분란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칸이지만 이제 또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벌도 해야 되고 남송도 지금 다 자기가 이제 영토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동맹 전술이 그러면 무조건 고려를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급속도로 이제 바로 딸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자기 딱 그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삼별초의 난이라니까 쿠빌라이가 뭐 야 고려는 역시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하구나. 진도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완도 그 바로 뭡니까?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듯이 완도 네. 진도 그리고 우리 나주 지역 고려 왕건할 때 이게 딱 이 삼국 무역의 딱 그 핵심적인 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쿠빌라이 같은 경우가 아, 이거 진짜 고려를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무조건 이제 이 우리하고 피해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해서 급하게 다시 혼인제의를 수락해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다시 몽골 군대를 보내가지고 삼별초를 완전 소탕시키고 삼별초가 진도에서 버티다가 제주도로 가서 이제 완전 제압돼버리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려가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고려에서 일본을 정벌하고 또 남송을 정벌하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려와 결혼을 딱 시키면 바로 아까 말한 징기스칸 동생의 후예들이 포진한 동방울루스 있잖아요. 네. 여기도 너무 커지면 본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어요. 이 동방울루스는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기 위해서 동생 아릭부케와 사움할 때 서쪽은 아릭부케를 도와줬지만 이 동방울루스는 쿠빌라이를 도와주지만 이게 또 이제 내가 대칸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거죠. 여기 군사력이 또 불안한 거죠. 얘들이 또 힘을 내가 내 쪽으로 넘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려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고려의 은나라 황제들은 고려왕 있죠. 고려 충선왕을 심양왕에 봉양, 그 고려왕뿐 아니라 심양왕에도 딱 그 자기를 줘요. 심양왕? 심양, 만주, 요동지방. 아. 예, 그걸 다스리는 왕을 또 고려 충선왕이 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동방울루스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 형제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아, 친족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 실제로 여기 바로 자기 그 동방울루스 도와줬다 했잖아요. 자기 그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그 작은 할아버지가 도와줬어요, 자기를. 그런데 그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가 결국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몸속 노구를 이끌고 쿠빌라이가 그 길을 지나바르 가서 결국 그 아들의 목을 베버려요. 아. 이게 권력이에요. 네네. 자기 권력을 할아버지, 그 자기 그 너희 조상은 도와줬지만 너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내가 눈물을 먹고 너를 목을 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고려라는 게 1271년에 이제 혼세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결국은 1274년 6월 16일 바로 이제 충렬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네. 쿠빌라이 친딸 쿠툴루 켈미시아 혼례를 올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공민왕 우리 노국 공주까지 네. 계속 이제 고려 군주들은 이제 몽골 왕실의 공주하고 결혼한다. 근데 보통 결혼할 때 왜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고려 이제 몽골에서는 부친이 속하는 혈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쪽으로. 그러니까 고려에 주는 걸 딸만 주는 거예요. 고려 왕실 남자는 안 받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딸은 안 받는 거야. 네. 우리는 너희들의 딸만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피해 순수성을 지킨다 이래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고려는 뭐 많은 희생을 했죠. 어쨌든. 그렇지만 네. 이 부마국이 되면서 나름 어떤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파티를 하고 이럴 때 네 번째 자리에 딱 보장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 몽골에 그 넓은, 요즘에 몽골이 전 세계잖아요. 네. 거기서 고려왕이 네 번째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대신 물론 이제 몽골은 고려왕실 공자에 딱 시집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기 좋죠 이제 뭐 직접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국왕 입장에서 사실 부마가 되었지만 사직은 보존했지만 어떻든 좀 뭔가 네. 정치적인 격하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겠죠 또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릴타에도 직접 참석해가지고 나중에 충선왕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원나라 이제 수도에 있을 때 그 원나라 황제 있잖아요. 개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자기가 미는 사람을 원나라 무종 황제를 만드는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아까 심양왕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나라의 권력을 휘둘렀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몽골의 대칸들 황제들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떻든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면서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사만 고려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독자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다른 나라들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결국 고창국이라는 중앙아시아 나라 있습니다만 다 유명무실화 돼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나름 그 고려가 독자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결국 고려 왕실이 이렇게 네. 구빌라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구빌라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같이 일치시킬 수 있었고 또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려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켜주면서 고려의 나름의 독자적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부여받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국왕이라는 지위하고 부마라는 지위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려에서는 우리는 국왕이야라는 걸 강조하지만 몽골이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부마야. 그러니까 속국으로 보느냐 속령으로 보느냐 몽골에서 속령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애들 뭐 국가를 해봤자 그냥 아니 고려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국가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구빌라이 사후에 몽골에서는 끊임없이 고려를 속령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구빌라이 고려 이제 원의 세조죠. 원 세조가 이렇게 다 말씀하셨다. 이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원나라의 힘과 고려 이렇게 따지면 뭐 이거는 뭐 1대100도 아니고 완전히 1당100도 아니고 이런데 결국은 그 외교적 관계에서 그 딱 타이밍을 잡았고 허점을 잡았고 그 논리를 잡아갖고 관철시켜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이후 150년까지 계속해서 그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세조의 유죄가 있지 않느냐. 세조도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당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어느 나라가 우리가 현실적인 국민만 취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내건 이상이 있잖아요. 몽골은 어떻든 우리가 자원 부족에서 출발해갖고 전 세계를 한번 같은 대몽골 울루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쿠빌라이가 결국 이제 대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네. 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어떤 대몽골 울루스야. 이런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나름 외교 정책 담당자들이 네. 그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략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고려의 외교력으로 몽골이 속령으로 우리나라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결국에는 잃었다. 네네.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화합의 이야기군요. 네. 아름다운 화합이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야, 이 고려가 우리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에 네. 조선 전에 이제 고려 이렇게 네.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고 뭐 원관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다가 나중에 뭐 무슨 노국공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여러 네. 측면의 이야기들이
아, 우리 몽골과 고려 사이에 있었다.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김은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정치 해석이고. 네. 네. 김은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책에는 뭐라고 신화적으로 그 형제국이라는 거죠. 형제국이요. 샤머니즘을 좋아하고 흰색 좋아하는 게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흰옷 좋아하고 흰색 좋아하는 게 태양 숭배 하는 부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몽골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 세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는 나이. 우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네. 근데 몽골도 그렇다. 몽골도. 이제 곧 바뀔 네. 거잖아요. 아마도 그것도 뭐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여성만 이제 요리시키고 집안일은 무조건 여성 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몽골하고 이게 우리 한민족하고 되게 비슷하고. 네. 그다음 신체 접촉을 좋아하니까 실험 같은 게 많이 발달했다. 레슬링 실험 좋아하는 거. 존댓불. 그런 거는 근데 워낙 또 반박도 많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역사를 보더라도 결혼 동맹도 이건 좀 제도 뭐 책에 저렇게 나옵니다만 몽골 왕실과의 결혼 못지않게 몽골 쪽에서도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가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몽골 여성 20만 명. 그러니까 피가 상당히 많이 섞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렇겠죠. 네. 왜? 물론 이제 몽골에서 여인이 많이 왔다. 고려로. 네. 그래서 고려 남자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국제화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려는 대체로 좀 개방적인 나라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상하점. 네. 몽골에서 보냈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런가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 상당 여기 상당 분들은 아마 다들 근데 그래도 어떤 네. 몽골학자가 아주 유명한 몽골학자가 한국에 서울의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네. 첫 마디가 나는 이제 어머니 나라에 왔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섞여 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당시에도 그때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려 여인이 몽골에서 최고 인기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피부도 하얗고 애교도 많고 했는데 네. 미인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몽골이 세계 제국이었잖아요. 네. 사실 최고의 미인들하면 지금도 어디가 최고의 미인들입니까? 바로 우즈베키스탄, 네. 카자흐스탄 바로 그쪽도 자기들 영역인데 그 당시에도 세계적 미인 초이라고 불렀거든요. 초이라고 세계적 미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왜 유독 고려 여인을 좋아했나 이거죠.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인들 있잖아요. 민녀대 수다에 나왔던 그 유명한 뭐 자밀라, 뭐 구잘 이런 사람들 다 우즈베키스탄. 네네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미인들이 많이 취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을 좋아했냐. 김은혜 교수는 해석이 자기하고 닮은 사람 가운데 사람은 미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을 고려하고 같은 형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고려인을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왕실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저분은 속국에서 친족 관계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좀 너무 이제 몽골하고 너무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신화적인 유사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유아 부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고주몽 엄마가 유아 부인이 버들나무잖아요. 버들나무 꽃인데. 네네네. 몽골에도 이제 뭐 알랑고아라는 게 딱 우리 고주몽 신화 그거 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몽골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산을 이제 부르칸 이렇게 하거든요. 부람, 부르칸? 부람. 예, 우리가 그래서 최남순이 부람 문화권 이런 말 만들었거든요. 아. 부르칸. 그럼 그거를 보통 하느님이거든요. 상천. 네네네. 상제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버드나무라는 뜻이 또 있대요. 아. 이런 것도 보면 상당한 유사성이 이제 신화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징기즈칸이 타타르를 정벌하고 당시에 가장 센 금나라 황제에게 받은 자쿠가 뭐냐면 자오드 까오리란 말이죠. 자오드 까오르. 고려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족의 명칭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몽골이 사실 나온 게 서기 8세기에 이제 그입니까 아무르강 상류에서 이제 몽골 시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는 동호라는 오랑캐에서 뭐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멕 쪽, 한족, 이쪽, 부여 쪽 다 같이 연결된 거 아닌가? 저기서는 그래서 이제 혈연적인 게 상당히 강하다. 진짜 많이 닮았었네. 네, 닮았죠. 몽골 분들 이렇게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이미지 검색해 보면 네. 아, 옷 빼고는 뭐 그냥 우리나라에 계시면 거의 뭐 티 안 나게. 네. 우리 정프로님은 일본 사람 닮았잖아요. 누가 봐도. 일본, 아랍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 네. 네. 자, 하여튼 몽골 사람들이 네. 네. 우리나라와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실 피도 많이 좀 섞이고 했을 텐데 그래서 몽골에서 우리나라 사과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네. 우리나라 사과가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었죠.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재배가 거기 있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배 형태로 가져가서 그 사과의 맛을 잃지 않았다는 네. 얘기가 네.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주 은하수 사과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이제 막 사과가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이제 막 필사 같은 게 네. 조금씩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빨리 우리 사과 제대로 된 과일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사과즙 좀 드시고 그렇게 버티시다가 네. 물론 이제 다른 즙들도 있습니다. 배즙, 도라지즙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일단 사과즙 한번 드셔보시면서 버티시고 곧 생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영주나수 사과즙, 배즙, 도라지즙. 그러면 네. 몽골식으로 한번 이제 대략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왜 고려가 몽골과 네. 나름의 그런 관계를 수립하고 국가적인 독자성을 지냈냐? 김호동 교수 입장에서는 당시 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 그리고 쿠빌라이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잘 간파했던 고려 왕실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련함. 네. 그리고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고려의 상대 자율성을 지켜냈던 이제 조상들의 외교술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김은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역사적 신화적 혈통적인 친연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몽골인은 정말 성질이 급한데 나름 고려인을 인내함에 품에 안으려고 했다. 같은 형제의 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면서 뭐 그것도 뭐 저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이런 몽골이나 이쪽을 보면서 사실 만주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주를 당연하게 우리는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저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중국 근대 중국을 실질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손문이잖아요. 순원이 신의 혁명을 만들면서 네. 대만이나 중국 본토의 공산당이나 다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다 국부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순원조차도 그 신혁명하고 이럴 때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멸만흥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만주 청나라 몰아내자 이런 거였거든요. 만주 저쪽 쫓아내자. 그 만주였단 말이에요. 만주가 상당히 몇천 년간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나름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진 역사적 공간이었고 네. 거기에 우리의 조상들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지금 마치 중국 한족의 역사 무대로 편입되고 있는 것들 이런 건 상당히 한번 우리가 또 네네. 역사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신화와 이런 상상력을 또 교차해서 네네네.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이런 국뽕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만주랑 중국은 그닥 그 원래 한나라처럼 이렇게 움직이던 데가 네네. 아니에요. 네네. 만주는 굉장히 독립적인 네. 공간이고 만주에서 뭐 예를 들어 세력을 키워서 중국으로 본토로 이제 쳐들어가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만주까지 막 영향력을 네. 미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만주는 우리 거다 하는 말씀 네.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자, 그렇습니다. 델리 만주도 우리 겁니다. 네. 뭐야? 그러면 우리 고려 이야기 네. 또 지지난주에 한번 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네. 또 이렇게 한 주 건너서 네. 아주 흥미로운 무신 정권 이야기부터 몽골 이야기까지 함께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중국 이야기, 중국이라네요. 이제 고려 이야기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죠? 네네. 고려사 잘 몰랐었던 이야기 지금 많이 들었고 특히 네. 몽골. 몽골에 대해서도 잘 몰랐거든요. 네,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노래 하나 선곡하면서 마무리 네. 좀 해볼까요? 저는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보낸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몽골 그 당시 이제 몽골 친구들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박진영의 네. 네가 사는 그 집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가 사는 그 집. 그 만주 거기 네가 사는 그 집은 사실 내 네. 집이야.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도발적이네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긴 나는데요. 네. 예전에 뭐 이제 제목을 모르겠네요.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 있다. 광야에서군요. 네. 그게 하나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결국 몽골이니까 징기스칸. 징. 네. 징.
징기스칸 가사는 몰라. 펌프 할 때. 네. 네. 자, 그러면 좋은 노래는 잘 선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재밌는 책 한번 가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또 말랑말랑. 네, 그렇게 하시죠 뭐. 네, 아주 가볍게 한번 네. 여름 더우니까 네. 조금 시원하게 한번 웃으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그러니까 한번.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이야기. 네. 네. 자, 뭐 이야기로 솔솔 들어오는 이야기.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